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육아 34일차에 접어든 초보아빠 김근동 목사입니다. 저에게 아기가 생긴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오실 때 달라진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아기 사진을 보여주세요 라는 요청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아기 사진을 이렇게 보신 분들의 특징이 아기의 얼굴에서 저의 닮은 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는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는 아빠 닮았네, 아니 눈이 아빠 닮았네 이러면서 비슷한 부분을 발견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좀 재밌게 보였던 특징이었습니다. 물론 모두의 의견이 동일하진 않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하나의 이야기는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기가 부모님 섭섭하지 않게 엄마 아빠 두 달을 골고루 닮았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은 외형적인 부분이 닮아가지만 이제 아기가 점점점 크면서 아빠와 엄마의 말투도 따라하게 되고 생각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취향이나 아니면 성격도 닮아가게 되는 것이 이 자라나는 모습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아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족이 행복할 때는 우리 아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똑해?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예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만 또 TV에서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자녀 때문에 싸우게 되면 아유 남편 닮아서 그래요, 아내 닮아서 그래요 이렇게 닮았다라는 것을 서로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닮다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것을 넘어서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들은 같은 마음이겠죠. 자녀가 더 좋은 부분을 닮아서 더 멋지게 장성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을 모든 부모는 소망하는 바일 겁니다. 저희 아기는 머리숱만큼은 꼭 엄마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귀한 오늘 아침을 시작하는 우리는 과연 누구를 닮아야 하는 존재일까요? 또 오늘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형적으로 어디를 이렇게 닮았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에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눈으로 직접 대면하게 됐을 때 너무 이상하게 생겨서 기겁하거나 무서워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한 모습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다가와 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외모에 컴플렉스 있는 분 계실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닮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면적인 모습이겠죠. 마치 부모의 외형을 닮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좋은 성품, 좋은 특성을 닮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듯이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외형적으로 닮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동일하게 갖고 지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목적과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 땅에 나왔다,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외형을 우리가 비슷하게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가지신 시선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닮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친절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본이라는 것은 영어로 example입니다. 너무 쉬운 영어 단어죠. 예가 되고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든 모습이 우리가 닮아야 할 모범이 되고
예가 되고 표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듯이 너희도 나를 닮아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바울과 우리 모두가 가져가야 할 목적과 방향성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더 풍성해야 될 점이 있고요. 또 예수님을 따라 그 삶을 닮기에 힘쓰는 귀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바라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 중에서 의미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닮은 귀한 존재로 이곳에 부르신 바 되었다면 내 옆에 있는 이웃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바 되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나의 형상대로 지어진 바고 나를 닮아야 할 존귀한 존재인데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동일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을 품고 하나님과의 귀한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사명과 목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포함해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모두 다 닮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